이때 임혜진도 빌붙기를 하러 가는데요. 혜진이 아빠. 혜진이 아빠가 누구죠? 너 밥 안 먹어? 아, 신도래 손창민 씨. 식당 갈 거지? 네. 따라갔어. 왜요? 아, 돈 없어. 어쩌나? 빌붙기를 눈치채고 예지를 피하네요. 일주일 내내 딱 굶고 좋잖아요. 밥 좀 먹어! 빌붙기 좀 하려고 좀 쫓아갈라 그랬더니 보석 씨도 지금 밥 안 먹고 저렇게 도망댕겨. 그래도 미안했는지 손창민은 도넛을 들고 예진을 부르네요. 저 꽝 나오나 안 나오나만 보고. 심각하네요. 아이, 그 밥 한 번 먹자는데 그렇게. 과연 빌붙기 허용권 당첨? 꽝이네요. 못 먹는 거야? 야! 아니 뭐요? 얘네 왜 이렇게 되기 싫어? 이때 뒤늦게 나타난 정보석. 후배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러셔야지. 이번 주에는 안 되네. 다음 주에 와서 사줄게. 마음 인정 마음이면 되지. 메시지가 왔어요. 이분한테. 네. 뭐야? 빌붙기 성공했어요? 선생님도 지금 모르잖아요. 그죠? 근데 너무 형만 당할 수 없잖아. 롤키에서 보낸 사진. 야,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나랑 바꾼 게 이거 빌붙기 아니야? 빌붙기 성공했어요? 아,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? 오. 나중에 최종 판결에서 봐. 기분 엄청 나쁘구만. 지 돌려, 지 돌려.